여보,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막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뒤에 대절 안에서 무조건 동사 자리에 뭐 넣어야 돼? 그런 말 들어봤어? 여보, 이것도 정답. 동사 원형이야. root. 아빠 verb. 동사의 뿌리, 동사의 근원, 동사의 원래 형태, 그러니까 동사 원형. 자, 함께 등장하는 오답보기 미리 챙기자. 꼭 오답보기에 동사에 S부터 있는 거, 동사에 ED부터 있는 거. 여러분, 수일치, CJ치 다 개무시하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 정답이야. 막 수일치니 CJ치니 막 그딴 짓 하지 마. 무조건 동사 원형을 넣어야 돼. 그래서 뭐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 원형, 주어가 동사 원형 하는 게 중요하다. It is necessary. 알겠죠?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게 필요해. It is possible.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문제는 중학교 때 배운 건 토익이 안 남아. 이건 토익이 안 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토익 문제는 풀수 없어. 자, 이제 토익에 나오는 걸 공부할게. 토익에서는 It is critical. It is crucial. It is vital that 주어, 동사 원형. 주어가 동사하는 게 극도로 중요하다. 주어가 동사하는 게 몹시 중요해. 자, 토익에 나오는 걸 챙겨. It is inevitable. It is compulsory. It is mandatory. It is obligatory. 주어, 동사, 원형. 주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은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필수 불가결이다. 주어가 동사, 원형 하는 게 의무적으로, 업무상, 책무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필수야, 필수. 자, 실제로 토익 문제 만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형용사 가지고 출제합니다. 우리 예전에 꼬마 때 오락실 가면 막 철권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스트리트 파이터 그런 거 알아? 나랑 같은 세대 아무도 없어. 그 예전에 꼬마 때 이제 오락실 가면 이렇게 맞죠? 파이터 두명 나와서 막 싸우는 거 오락하잖아. 그 보면은 그 화면 상단에 노란색 줄이 있잖아. 맞죠? 노란색 줄이 다 떨어지면 죽잖아. 그게 파이터 라인이야. 파이터 라인 뭐 생명선, 뭐 목숨선 그러면 되잖아. 파이터 목숨이 달려 있는. 내 모가지에 달려있는 거니까 졸라 중요한 거잖아. 맞아.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여러분, habit. 여러분, habit가 avoid, 피하다. 접두사 I에는 not, 부정의 접두사. 여러분, inevitable, 한국말 바꿔봐. inevitable.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러면, it is inevitable that 주어, 동사 원형. 주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필수 불가결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맞죠? 주어가 동사 원형인 게 필수다. 그 말이지. 자, 밑에 있는 형용사들 세개 한꺼번에 기억해. compulsory, mandatory, obligatory는 의무적으로, 강제로, 업무상, 책무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영내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반드시 사원증을 반드시 개목걸이 있잖아. 개목걸이를 항상 눈에 잘 보이게끔 목에다 메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거 회사 내규가 그래요. 회사 사규상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의무상 책무상이야. 뭔지 알겠죠?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게 의무상으로, 업무상으로, 책무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자, 한번더 쓸게. It is. 이거 하나 더 있어.
imperative 추가시켜. 이거 빼먹구나. 그러니까 그 밑에 쓴 단어들 꼭 챙겨. It is compulsory. It is mandatory. It is obligatory. It is imperative. That 주어, 동사 원형.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게 업무상, 책무상으로 반드시 필요해. 꼭 해줘야 돼. ETS 종합서 IC 교재 119페이지 18번 형 앞에 거니 It is imperative that 쓰시래. 방금 내가 추가시킨 거. It is imperative that 주어 빈칸 이렇게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뒤에 대절해서 무조건 찍어. B번에 B 쓰시래. B.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자, 집어넣고 내용 봐. It is imperative that 필수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뭐가? 컴퓨터 비번, 패스워드. B번이 be kept confidential. 자기 컴퓨터 비밀번호는 반드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confidential, 기밀. 기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이 공유하면 안 된다, 비밀번호를. 이해했죠? 그래서 혹시나 동영상을 안본 사람들은 꼭그 동영상을 같이 봐. 그 제주도의 요망한 것들이 단명을 충분히 제촉한다. 그 거기서 공부하는 문제와 이 문제가 다 일맥상통해. 어쨌든 대절에서 동사 원형 쓰는 게 얘랑 걔랑 딱두 가지 유형이야. 이건 그냥 따로 이렇게 문법을 챙겨놔야 돼. 됐지?